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으로부터 이른바 아웃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비핵화 관련 회담에 나타나지도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 북한판 데스노트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폼페이오 장관이었을까요? 영변 핵시설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들고 나와라 라면서 김정은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강경파 존 볼턴 보좌관이 오히려 이 데스노트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Quoted in the press, referring to Nicolas Maduro as a tyrant. Would you agree that your description of Maduro also applies to North Korea's leader Kim Jong-un? Sure. I'm sure I've said that.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말, 북한을 독재자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대답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다. 그게 네.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을 때 네. 아마 이 자리에서 이제 결렬의 핵심적인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폼페이오 장관이라는 걸 제가 미국 관계자 이야기를 빗대서 말씀드린 네.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아하. 지금 사실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폼페이오 장관이 이 회담의 결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볼턴이었지만. 그렇죠. 볼턴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 회담은 아하.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그동안 북한 측과 협상 창구였지 않습니까? 네. 뭐 세 차례 정도 이제 북한에도 갔었고 김정은 위원장과도 밀접하게 해봤는데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은 처음에는 외교안보 전문가는 아닙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고 근데 회담을 하다고 또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한의 어떤 비핵화가 이게 간단치 않겠다, 쉽지가 않겠다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꿈이 큽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 폼페이오 장관이 앞으로 대선에 나갈 꿈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사실 이 회담을 갈 경우에 나중에 책임이 만약 자기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회담을 결렬시킬 때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을 겨냥을 해서 이 사람은 안 만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지금 이렇다 할 반응을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담당 국장의 입을 통해서 폼페이오 교체를 북한이 얘기를 한 건데 최선희의 입김이 작용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구정차장. 최선희가 네. 그렇게까지 지금 입지가 높아졌군요. 네. 이건 뭐 외무상 부상이긴 하지만. 최측근이 됐죠.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노이 회담할 때 이게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 이후에 미국 이 3차 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북한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네. 아마 그 전면에 최선희가 있고 그러다 보면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노딜을 이끌었기 때문에 아하. 폼페이오 장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앞으로 3차 정상회담이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그 밑에 국장을 시켜서 네. 폼페이오 장관의 어떤 교체를 요구했다.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수장님, 근데 네. 북한 네. 입장에서는요. 네. 하나 굉장히 단순한 궁금증이 듭니다. 폼페이오도 안 된다. 볼턴도 안 된다. 누구도 안 된다. 다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뭐 누구를 지금 비핵화 실무 담당으로 원한다는 겁니까? 아, 일단 특정 인물을 공격해서 네. 그 사람이 안 된다 하면 그 사람 기가 죽습니다. 아하. 그래서 다음에 회담을 할 때 폼페이오 장관 귀를 쥐기 위해서 기선제압한 부분이 하나 있고. 아, 사실 볼턴도 나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회담장에 한동안 모습을 안 드러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조금 이렇게 사기를 죽여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또 하나는 현재 미국 쪽에서 톱다운 방식은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안 된다, 누군다 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된다 이렇게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으니까 아하.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톱다운 방식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 말입니다. 자,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퇴출을 요구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좋다고 강조하고 있죠. 왜냐? 톱다운 방식을 좋아하니까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That's moving along. You know, when I came in, there were missiles going all over the place. There was nuclear testing. Mountains were being moved over a little bit. Mountains. They said, boy, that's terrible what's happening over there. They thought it was earthquakes. I said, that's not an earthquake. That's called nuclear testing. Bu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He just said the other day he looks forward to more talk. Talk is okay.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아무리 지금 껄끄러운 상황에서도 그 둘의 관계는 좋다고 유지하는 이유,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겠죠. 조금 전에 김종국 실장의 설명대로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김정은의 입김이 계속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는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 같다고 말이죠. Kim is talking to Trump as though he's a teenager who has to be told, look, you are out of control. Come back to being my child. I'm in charge here and come to the table. What he's saying is that deal has to be agreeable to him. And based on Hanoi, that's a pretty bad deal so far. 실장님, 일각에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연말까지 시간을 줄게라고 여유를 부리는 모습을 김정은이 보였지만 사실은 지금 장기 교착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난 그 12일 날 시정연설이 네. 있었고 그 시정연설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때 그때 입장에서 조금 더 물러날 의사가 없다라고 네. 배수진을 처벌했습니다. 그러면 말은 크게 해놨는데 네. 만약에 미국이 고개를 안 숙이면 어떡할 겁니까? 어허. 결국은 내년쯤 되면은 미국이 대화로 안 된다 그러면 군사적 옵션을 갖추고 나서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다시 1, 2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군요. 그러면 경제도 안 좋은데다가 네. 또 미국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죠. 그러니까 현재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속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고개를 숙였으면 아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아마 생일 행사 때 뭔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액션을 좀 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파 볼턴 보좌관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In his efforts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he sends him pictures, he sends him letters. Happy birthday to Kim Jong-un's grandfather on his birthday on April the 15th. Really, this has been a full court press by the president, and we'll wait to see what Kim Jong-un does. 이현정 의원님, 아니 도대체 이 둘의 관계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애증의 관계로 봐야 됩니까? 관계는 좋다고 하면서 또 압박은 계속하고 그러면서 또 김일성 생일날 축하 메시지를 보냈대요. 그것도 이상한데 볼턴의 해석은 더 이상합니다. 그게 또 압박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좋다가 네. 헤어지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정상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계속 선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압박을 느끼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그게 압박인가요? 저 사람이 뭘 하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아예 예를 들어 협상이 결렬됐으면 서로 얼굴 붉히면서 네. 헤어지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때때로 선물 보내고 편지 네. 보내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하. 뭔가 이 틀을 좀 벗어나서 그럼 뭔가 이제는 나하고 좀 싸우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리 방식인데 네. 뭔가 이제 자기 틀 속에 가둬두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 너 함부로 하지 마. 계속 뭐 함부로 하면 이 사이가 안 좋다. 왜냐하면 계속 말로는 좋은 네. 말 합니다. 다 뭐 김정은과 사이 좋고 하지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네. 협박을 하고 또 정찰 자산들 계속 날아다니고 네. 또 훈련을 계속하고 이러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압박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에 대한 생일 축하 카드를 받은 김정은이 네. 그 무슨 최선희 부상을 통해서든 이 국장이 폼페이오를 지금 교체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하자라는 메시지를 폼페이오 교체 요구로 좀 담아서 보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정상들 가운데 가장 예측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얼마나 예측하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을 예측하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네요.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